안녕하십니까. 인포센스TV 이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천 라벨라 아울렛에 다녀왔습니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아울렛인데 여기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마치 외국에 나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아울렛이었어요. 여기가 제가 한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가봤던 것 같은데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가봤을 때 여기가 롯데에서 운영하는 곳인가? 약간 테마를 다르게 해서 운영하는 곳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여기 지하주차장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주차를 하고 저는 이 아울렛을 둘러보다가 롯데 프리마켓 아울렛으로 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갔을 때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과연 장사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곳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구조를 잘 지어서 많은 상가들이 입점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1층도 있고 2층도 있습니다. 전부 둘러보는 데는 거의 10분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몇 개는 안 되지만 식당도 존재하고 있고 생각보다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커머스가 이 당시에도 소비하는 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굳이 옷을 가서 사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습니다. 매장에 가서 디자인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구매할 때는 인터넷으로 최저가를 구매하는 그런 분들이 10년 전에도 있어서 지금은 물론 이커머스 시장이 더 활발해짐에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정말 잘한대요. 옆에 있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마저도 평일에는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주말에도 솔직히 그렇게 많이 구매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신발 뭐 이렇게 직접 신어보고 사는 그리고 명품 매장 이런 곳들이 아니라면 과연 정말 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중간에는 되게 공원처럼 이쁘게 꾸며져 있기에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트도 하러 종종 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람도 쐬고 데이트도 하고 이것저것 보고 그리고 아이들도 놀려줄 겸 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 스타필드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2층에도 아기자기하게 매장들이 밀집해 있고요. 카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뻐요. 디테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정말 이쁜 아울렛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울렛이었습니다. 현재는 전부 다 비어진 상태고요. 여기를 어떤 투자자가 매입을 해서 이제 조만간 키즈 테마파크로 변신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비어진 지 꽤 된 것 같지만 바로 한 일주일 정도만 재정비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퀄리티예요. 지금도 보면 뭐 계단 같은데 디자인도 잘 해놨고 이런 옥상으로 연결된 다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렇게도 건물을 지을 수 있구나.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어졌다. 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최대한 매장을 늘릴 수 있도록 지어졌구나. 보면 볼수록 이쁜 아울렛입니다. 제가 이 아울렛을 둘러보면서 느꼈던 게 가족 단위에 무언가 확실한 액티비티 같은 것들이 없으면 좀 활성화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이천 지역이지만 여기 말고도 굉장히 이쁘게 테마로 형성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제대로 된 액티비티 같은 게 없는 곳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적막할 정도로 지금은 없어요. 물론 쇼핑할 것들도 있고 가볍게 뭐 카페 같은 곳도 몇개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쇼핑뿐만 아니라 먹거리, 그리고 뭔가 가족 단위에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뭔가 가서 놀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뭔가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굳이 가서 소비를 하지 않는다. 그런 걸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벽 같은 부분에도 뭔가 디자인적 요소를 넣어주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쁘게 꾸며놨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까지 와서 굉장히 을씨년스러운데 이게 맑은 날이 오면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거거든요. 지금 영업이 중지되긴 했지만 들어갈 수 없게 막아놓지는 않았거든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오시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여기를 보셨을 텐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가 과거에 아울렛이었나? 이런 걸 모르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인포센티비 이장이었습니다.